마태복음 1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변화산의 경험을 한 후에 내려올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그것을 무리들에게 말하면 조롱이나 쓸데없는 가십거리만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영적인 경험이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도록 함부로 펼쳐놓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숙고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소중한 믿음을 간직하는 일에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단순한 이야기거리나 아무렇게나 고치고 바꾸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질그릇에 담긴 보석처럼 이 소망과 믿음의 유무에 따라 넘어지거나 일어나기도 하며 부서지기도 하고 수보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것은 혼자만 알고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혜롭게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의 경험 또한 이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합당한 일에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들을 귀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복음이 되도록 활용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약속과 소망을 간직하고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합당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